아트는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의 농민계층 사이에서 시작된 민속예술로 오래된 가구나 낡은 집기 등에 고풍스러운 그림을 그려넣으면서 널리 알려졌다. 보크아트는 낡거나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실증난 소품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. 일상생활의 작은 물건에서부터 가구, 인테리어, 패션 페인팅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. 인간의 생활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보크아트. 그 활용 분야와 가치가 넓어 지구촌 전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사랑받고 있는데, 포크아트는 우선은 민속 그림을 그리는 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다른 나라의 뭐 그 그림의 전통성을 살려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포크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포크아트의 세계에서는 도안을 공유하며 기법을 전수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기법을 익히면 그림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붓의 기법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포크아트는 아티스트로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다. 자, 그럼 밋밋했던 소품들이 완전히 새로운 소품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감상해볼까요? 그저 재활용품으로 쓰일 것만 같던 소소한 소품들이 화려한 문양과 색상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성만점의 물건들로 재탄생.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. 우선은 즐길 줄 알아야 하고요. 오랜 시간 작품을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끈기와 인내력도 필요하고 미술 작품이다 보니 색감과 창의력도 있으며 포크아티스트로서 작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포크아티스트는 특별한 그림 실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스타일을 응용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얼마만큼 꾸준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. 포크아티스트가 되려면 전문기관에서 초급, 중급, 고급 강사 과정을 거쳐 협회 시험을 치른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하거나 개인 공방 운영 혹은 초중고교의 특별활동 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. 경쟁력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그림 그리고 만든 거 갖다가 혼수에 갔어요. 각국의 다양한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 세계를 배울 수 있는 포크아티스트.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만의 작품 세계를 계속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고 그리고 현재는 너무 디지털 시대에 너무 있다 보니까 다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 그러지만 이거는 내가 손으로 그리면서의 손맛을 느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